대한민국 청소년 경제 똑똑이 만들기 프로젝트 하이클래스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와와와! 우리 이번 시간에 뭐 배우는 거야? 이번 시간에도 소비에 관한 수업이라고 했어. 아, 소비? 소비 하면은 나 빼놓을 수 없는데. 오. 아니, 소비하면 빼놓을 수 없다는 게 소비를 많이 한다는 거야, 뭐야. 지난 시간에 우리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방법 배웠잖아.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아, 기억은 하지. 장난이지, 뭐. 아, 장난치면 안 돼. 우리 재용이 반장 FM이야. 아, FM. 그럼. 우리 제대로 배우고 실천해야지. 우리 하이클래스잖아. 맞아. 아이, 맞아. 자, 맞아. 오늘 선생님을 모시도록 합시다. 선생님, 어서오세요. 잘 왔다, 얘들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학생이지? 예, 좀 잠수했습니다. 많이 풀었어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소비에 대해서 배웠다라고 하면은 오늘은 선생님과 똑똑한 소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야. 선생님, 합리적인 소비하고 똑똑한 소비가 그게 그거 아닙니까? 너무 예리해. 학생 맞지? 비슷할 수 있지만 엄연히 달라. 이게 그러면 소비자란 뭔지 알아보도록 할까? 소비자가 뭘 것 같아?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이죠. 오, 역시 또 소비 좀 해봤네. 맞아.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소비 생활을 위해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을 뜻해. 소비를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겠네요. 그치. 우린 모두 소비자야. 그리고 소비자에게는 의무랑 역할이 있어. 소비자한테 무슨 의무가 있어요? 우리나라 소비자 보호법에는 소비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동시에 자주적이고 성실한 행위를 하면서 소비 생활의 향상과 합리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야 된다라고 규정했어. 소비자의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돈 주고 물건 사는데 무슨 책임이 있어요? 아, 내가 돈 냈는데. 네. 맞아. 아니야, 소비자도 책임이 있어. 첫 번째는 문제를 의식하는 책임으로 재화와 용역의 유용성, 가격, 품질에 대해 비판할 수 있어야 돼. 별점이랑 후기로 잘 평가하고 있어요. 맞아. 둘째는 참여에 대한 책임이야. 상품을 구입하면서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참여해야 해. 셋째는 사회적 책임이야. 건전한 시민정신으로 민주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을 깨달아야 하는 거. 네 번째는 환경 보존에 대한 책임. 소비로 인한 환경 해소는 결국 소비자에게 되돌아오니까 예방과 노력을 다해야 돼. 요즘 쓰레기 분리수거랑 재활용이 되게 많이 엄격해졌잖아. 맞아요. 지구가 아프면 결국 우리가 그 진짜 지금도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그치. 더욱 노력해야 되겠지? 네. 네, 해야 돼요. 다섯 번째는 단결에 대한 책임이야. 단결? 응. 머리띠 두르란 얘기가 아니라. 소비자의 연대감, 조직화 없이는 소비자들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점. 뭔가 소비자가 좀 불리한 것 같아요. 불리한 것 같지만 또 소비자를 위한 8대 권리가 있거든. 소비자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인 권리야. 첫 번째는 안전할 권리.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말해. 두 번째는 많이 들어봤을 거야. 알 권리.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말하거든. 예를 들어 뭐 원산지라던가 뭐 재료 및 함량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 이런 걸 보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선택할 권리.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 구입 장소, 가격, 거래 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가 있어. 넷째는 의견을 반영할 권리. 소비 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대해서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어. 다섯 번째는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굉장히 중요하겠지.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해서 입은 피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속,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어. 여섯 번째는 교육받을 권리.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말해. 일곱 번째는 단체를 조직, 활동할 권리.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해서 활동할 수 있는 권리야. 마지막으로 환경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가 있어. 이거 들어보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행사하고 있는 권리들이네요. 알 권리랑 피해 보상 권리랑 그치 뭐 짜장 짬뽕 둘 중 뭐 먹을까 그 선택권이네요 알고 보니까. 하지만 이런 기본 권리를 침해당하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지. 허위 어떤 것도 가장 있을까? 간 거야. 오, 그치. 중고거래 사기도 있어요. 여러분이 말한 것 모두가 소비자의 권리를 이제 침해하고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문제들이야.
그럼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똑똑한 소비자가 돼야 되겠지? 근데 과대 과장 광고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혹하게 되거든요. 아, 특히 또 건강식 이런 거 관심 많지? 아, 그런 거에도 많죠. 네. 저 아직은 뭐 그럴 나이는 아니고요. 건강식품 같은 경우는 제품 포장지에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 식약처의 건강기능성 인증마크 역시 꼭 확인해야 돼. 이 마크가 없으면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받지 못한 제품이야. 질병을 예방하거나 질병을 치료, 의약품으로 대체한다는 문구는 허위 과대 광고로 보면 되는 거야. 특히 유명 제조업소라던가 의약품 제조업소 등을 내세우면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팔거나 무료로 덤을 주면서 특히 싸게 파는 거. 이거 너한테만 싸게 주는 거야, 이런 거 있지. 그리고 판매처를 추적할 수 없는 떠돌이 판매상, 이런 것들을 각별히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 식약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 가면은 식품안전 건강기능식품 검색에 들어가면은 제품 기능이나 성분, 제조회사 등의 중요한 사항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 그 장마철 끝나면은 다들 그러잖아요. 중고차 절대 그때 사지 말라고. 침수 차량. 침수 차량 막 나오고. 맞아. 고등학생 맞는 거지? 저희 사촌 형이 얼마 전에 차 샀어요. 침수 차량 거래를 피하기 위해서는 보험 개발원 카 히스토리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서 사고 기록이라든가 침수 여부를 확인하고 차량 실내에 이제 곰팡이 냄새라든가 악취가 나는지를 확인해봐야 돼. 그리고 안전벨트를 끝까지 한번 쫙 당겨봐봐. 그러면 안쪽에 진흙이라든가 물때가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 돼. 또 매매 계약서에서 침수 차량인 경우에는 구매 대금 환급에 대한 특약을 기재했다라고 하면은 도움이 되겠지. 중고 거래 사이트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그런지 피해 사례가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중고 거래 사기도 많지만 최근에는 거래 금지 품목을 떡하니 올려놓고 거래하는 경우도 있어. 거래하면 안 되는 것들, 위험한 것들.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없는 대표적인 품목에는 담배, 주류, 의약품, 시력 교정 제품,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제품, 명품 샘플이라던가 소분한 화장품, 면세품, 모의 총포, 헌혈증, 해외 직구 후 1년 이내의 전자제품 등이 있어. 근데 선생님 이렇게 많은데 그걸 다 어떻게 일일이 외우고 다녀요? 천재다 천재. 다 외울 순 없으니까 네. 소비자 24라던가 한국소비자원 위해 감시 시스템에 접속하면은 여러분들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어. 그럼 안전하게 중고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거래 전에 물품이나 거래 조건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되는 게 우선 첫 번째. 그리고 되도록 직거래를 이용하는 게 좋아. 비대면 거래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안전결제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해. 판매자가 안전결제 시스템 외에 그냥 개인결제 합시다 이러거나 개인결제 하면 좀 깎아줄게요 이렇게 유도를 한다고 하면은 피하는 게 좋아. 또 상대방이 개인 판매자가 아닌 전문 판매자 느낌이 난다 이러면은 거래 전에 사업자 정보를 꼭 확인해야 되겠지? 저는 집에서 공부할 때 온라인 강의 같은 거 자주 듣는데 그런 거 6개월치 끊어놨는데 한 번, 두 번 듣고 자주 안 들어서 해지하려 했는데 3개월 의무적으로 들어야 된다고 되어서 못했어요. 아, 맞아. 근데 원래 그렇지 않아. 이게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 계약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중도 해지가 가능해. 단, 수강 전에 명시된 계약서에서 중도 해지 시 3개월 의무 이용 기간에 해당되는 금액이 위약금으로 공제된다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은 실제 수강 부분에 대한 금액에 위약금 제외하고 나머지는 환급이 가능해. 그러니까 꼭 결제 전에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봤으면 좋겠어. 저는 SNS에서 진짜 잘 적어요. 막 후기 보면 진짜 좋은 것 같은데 받아보면 품질은 엉망이에요. 후기 자체를 SNS 광고로 활용하면서 광고 이미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회원이처럼 피해를 입게 된 사례들도 있을 거야. 굉장히 많아. 익히 알고 있는 뒷광고가 그런 케이스였거든. 아, 너튜브. 협찬으로 제공받은 물건이면 표기는 했는데 하단에 엄청 작은 글씨로 적어가지고 눈에 띄지 않게 한다라던가 아니면은 광고나 협찬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렇게 위반한 경우에는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고 있어. 부당 광고 표시에 어떤 것들이 있어요? 많지. 첫 번째가 거짓 과장, 그리고 기만적인 내용, 부당한 비교, 비방적인 표시 광고 이렇게 네 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어. 거짓 과장 광고는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부풀리는 광고들 말하는 거야. 기만은 어떤 거예요?
기만은 예를 들어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고 누락하는 방법 등으로 광고하는 걸 말해. 아까 말한 뭐 협찬인데 엄청 작은 글씨로 써가지고 안 보이게 하거나 표시를 누락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요즘엔 내 돈, 내 산 뭐 이래가지고 하는군요. 그러면 부당한 비교는요? 비교 대상이나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 거야.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사 상품과 타사 상품을 비교해서 아 우리 제품이 훨씬 우량해요, 우리 제품이 훨씬 좋아요 이렇게 유리해 보이도록 광고하는 거야. 그래서 자사 A 상품이랑 B 상품이랑 비교를 하는 거군요. 그렇지. 마지막으로 비방적인 표시 광고는 다른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상품에 관해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을 광고해가지고 비방하거나 아니면 불리한 사실만 표시 광고하는 걸 말해. 그건 진짜 악의적이란 말밖에 안 나오네요. 근데 이런 사례들 보니까 막 벌써 뒤통수가 얼얼하거든요. 저희 그 소비자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맞아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은 거래 내역과 증빙 서류를 갖추어서 상담이나 피해 규제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국번 없이 1372번. 소비자 상담센터와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는 소비자 24도 있어. 또 각 시도군청 사이트에 소비자 피해 상담센터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돼. 이런 번호 이런 거 시험에 잘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배운 거를 복습해 보도록 할까? 네. 문제를 듣고 정답을 스케치북에 쓰면 돼. 소비자의 8대 권리 중에서 무엇에 해당하는지 쓰면 되는 거야.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 신속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1, 2, 3. 와, 야. 야, 세상에. 미안하다 친구야는 없네, 다행히. 정답은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자, 여기 세 명 다 맞았네, 그치? 아, 예, 보상받을 피해 보상 권리 괜찮아요? 소비자 피해 상담 및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소비자 상담센터의 번호는 뭘까요? 아, 이거 꼭 나오더라고요. 국번 없이 땡땡땡땡. 3, 2, 1. 들어주세요. 그걸 외운 친구들이 있다고? 와, 맞아. 정답은 1372. 치리치리뱅뱅, 치리치리뱅뱅. 오늘 배운 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모두 똑똑한 소비자가 되길 바래.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와~ 고맙습니다.